어서오세요, 프리티다이입니다. 제가 오늘 단단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미소토하고 수포를 구매하시고 화분을 구매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오늘 잠깐 나왔는데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옷이 축축해지는 그런 날씨 있잖아요. 너무 덥습니다. 아주 그냥 장난 아니네요. 이런 날 우리 구이님들 집에서 팁이나 간혹은 휴대폰으로 힐링하시라고 제가 지금 여기 서인경 군인데요. 이 아이가 유약 처리가 이 아이에 비해서 같은 서인경 군이에요. 같은 공방군인데요. 얘는 조금 반짝거림이 있고 얘는 거의 없지요. 자, 요런 느낌의 화분들도 왠지 그물 배수가 잘 돼서 통풍이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게 35,000원짜리인데 이렇게 뽕뽕 구멍도 두 개씩 뚫어주시고, 자, 여기 안에도 지금 이렇게 아주 뿌리가 그냥 왠지 다이 안에 가서 싹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우, 예뻐요. 고급져요. 그냥 딱 보는 자체가 그냥 약간의 그 고급짐? 그런 게 있어요. 요런 화분에 또 식재를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물이 들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얀색, 또 하얀색을 들고 나왔죠. 자, 얘는 하얀색, 자, 먼로가 하나 남아서 이렇게 이쁜 아이가 너는 왜 굴러다니니? 제가 그랬습니다. 못 팔고, 이게 아마 제가 4만원일 때 갖다 놨던 아이네요. 여기 가격 써놓은 거 보니까 오래됐죠. 자,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식재해놓은 게 작년일 거예요. 이름표 어디로 가버렸지? 근데 이제 외두를 얼큰히 식재해놨는데 지금 한번 화분을 좀 옮겨서 한번 해줘 보려고요. 얘랑 세트 맞춰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세트 맞춰서 이 아이가 이 화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요. 창을 한 개씩 탁탁 심으면 진짜 예쁘겠다. 이런 군생 원노나 파랑새 이런 군생을 심으면 예쁘겠다. 그런 느낌이 촥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화분도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은 나는 분갈이를 안할 거야 하시지만 또 가을에 구매를 해놓으셨다가 또 분갈이 철이 다가오면 분갈이를 하실 때 되면은 또 이런 화분 사놓으면은 이게 디자인이 확확 바뀌어요. 진짜 디자인 보면은 디자인이 아주 금방금방 바뀌더라고요. 그래야 또 질리지도 않고요. 자, 우리 디자인은 자주 바꿔주시는 우리 공방 사장님들 감사하죠. 왜냐면 똑같은 아이만 나오는 것보다 조금 바꿔주시면 조금 덜 질리고 괜찮지요. 덜 질린다는 것보다 재미가 나지요. 다육이를 심으면서. 자,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제가 아이고 제가 못노 식재하는 게또좀 있어요. 있는데 이게 크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야, 못노 철화가요. 제가 작년에 막그 작년에 그 한창 화상 입어서 제가 막 태워 먹었을 때그 못난 애들 시집가야 돼 식재하는 아이들 있었죠.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막 폭풍 성장을 하는 것처럼 지금 크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물도 안 주고 그냥 막 습도로 애들이 빵빵해져가지고서 얼굴이 빵 터질 것처럼 지금 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그 웃자람도 있어요. 못생기게 웃자람도 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제 아이들 웃자란 원노랑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주 그냥 옆으로 그냥 새꼬름 뿜뿜 나오면서 철화가 그냥 잘 엮여갖고 예쁘게는 생겼는데 약간의 그 웃자랑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지금 이중착용 다 해놨거든요. 이러니 뭐 그래서 조금 뭐 대품 사이즈 큰 사이즈를 갖다가 요런 사이즈에다가 심는다든지 그러니까 사이즈를 조금 나는 작게 심을 거야. 그러면은 조금 작은 분에다가 막 밀어 넣으셔도 돼요. 이제 또 그런 계절이 다가올 겁니다. 저희가요. 이제 막 밀어 넣어야 또 겨울을 버티는 그런 계절이. 겨울은 여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할 수도 있어요. 창문을 이제 꽁 닫아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못노는 아주 그냥, 큰 거, 대품들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얘는 사랑해요. 그냥, 물만 주면 잘 크는 애가 얘 같아요. 햇빛에도 강하고, 생각보다. 집에 있는 못노도 아주 빵빵, 거리대에서 빵빵 커지고,
커졌더라고요. 걘 진짜 가을에 분갈이 해줘야 될 만큼 커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크나 보니 그 못 넣어. 아마 요 사이즈일 거예요. 사이즈도 걔도. 걔도 아마 성인경분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요 못 넣어 조금 잘라줄게요. 뿌리를. 얘는 좀 잘라줘야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확인. 밑에 엉덩이 밑에는 꼭 여기를 시커먼 거. 이게 뭔지 꼭 확인하고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요즘 막 깍지라는 녀석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베레벨 놈의 해충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초장에 그냥 싹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식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어디 볼까요? 이쁘네. 아우, 깨끗해요. 뿔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목대도 깨끗하고요. 아주 예쁘네요. 자, 요렇게. 깍 맞는구나. 몇 센치였지? 센치가요. 지금 보면은, 14cm네요. 딱 좋아. 14, 15cm. 딱 좋은 화분들 사이즈야. 저는요. 일단은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8, 9cm부터 11cm, 12cm까지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핑장 계신 분들은 14cm, 15cm 화분 권장을 합니다. 제가 참 좋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조금 더 키우는 아이를 할 거다 하면 키핑장이나 이제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더 큰 사이즈 쓰셔도 되는데 너무 또 셀 때야만 해도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들고 다녀요? 저도 지금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나중에 들고 다닐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거 생각하면은요 아주 큰 분보다는 제가 권장하는 사이즈는 일단은 요 지금 14cm, 15cm, 18cm 뭐. 아, 18cm 조금 크다. 16cm까지. 으아! 안 깨졌습니다. 더우니까 헛손질도 하는 것 같아요. 아우, 저희 미소토 요즘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소토는 10kg부터 배송이 되고요. 자, 숯볼도 그게 10리터인데요. 키로수로는 4kg 정도 됩니다. 네, 4kg 되는데요.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제 구매를 해 놓으시면 가을에 분갈이 하실 때 좋기는 한데요. 나는 정말 그 아이를 둘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핀셋이나 이제 뭐 이런 거 저한테 가위 같은 거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아이들은, 후땡, 쿠팡, 거기 들어가서 네이버나, 이제 인터넷 판매하시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세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런 데서 샀어요. 핀셋하고 이제 그 가위 이런 거. 자재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기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큰 거 이제 막, 저는 이제 상토도 대용량을 써요. 근데 이제 상토도 작은 거 한 봉지만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거기서 사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나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배합토를 팔고 있으니까 작은 거를 갖다 놓기가, 상토도 그러니까 미리 갖다 놓으면 있잖아요. 상토도 이제 저희는 이제 막 금방금방 소진이 되는 저 대용량은 미소토에서 버무려서 나가잖아요. 그런 애들은 금방금방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납봉지는 어쩌다 찾으시는 분이 있어서 갖다 놓으면은 그 아이도 곰팡이균이 생깁니다. 우리 고객님들 흙에도 곰팡이균 생깁니다. 퍼런 곰팡이 생겨요. 그래서 상토 같은 애들도 잘 확인하고 쓰셔야 되세요. 저희는 워낙에 빨리 소진이 되니까 그런 쪽은 대용량만. 자, 이렇게 여기 들어가네요. 그래도 넘쳐가지고서 넘치는 수영이라 마사토도 안 들어갈 것 같았는데 마사토도 또 들어가네요. 다시 이렇게 해놓고요. 어차피 얘는 꽉 차게 식재를 하는 아이라서 다음에 한 번 또 봐주셔야 될 겁니다. 한 달 후에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자, 이렇게 하고요. 아, 예쁘다. 화분 고급지네. 파랑새도 식재를 해볼까 했는데 파랑새보다 또 얘를 뽑아야지. 저는 얘를 뽑아서 파랑새? 얘는 잠깐만요. 놔두고요. 쟤는 화이트 엔젤을 한번 심어보고. 이게 타운형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3만원짜리인데 이건 몇 개 없어요. 진짜
타운형 몇 개 있길래 제가 들고 왔는데 15.5cm네요. 여기다 파랑 쓰시면 이쁘겠다. 어떡하지? 그래도 세트가 낫겠지? 세트. 세트로 한번 해볼게요. 세트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좁아. 여기가 제자리가 여기가 엄청 넓으시는 줄 알고 계시다가 우리 고객님들 오시면 아우 좁네요 생각보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화면상에 이게 집에서 TV로 보시는 분들도 엄청 커 보여요. 네,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파랑새는 정말 아우 얘도 여름에 햇빛 없는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진상이죠. 그래도 이쁘니까 용서를 해줘요. 저는요 엄청 이쁘잖아요. 이뻐서 환장하겠어요. 요즘 파랑새도 이쁘고요. 이 하얀 분나는 아이들이 막 시원하게 보이고요. 또 생각보다 이렇게 여름에 습도만 제가 습도 조절만 잘해주면 선풍기 잘 틀어주고 환풍기 잘 틀어주고 얘들같이 또 강한 애들이 없더라고요. 겨울에 또 추위에도 강하고 또 얘네들이 색깔을 입으면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목대가 나오면 상당히 예쁩니다. 제가 전에 먼노 식재해 놓은 거랑 그 파랑새 식재해 놓은 아이가 있는데 그 목대 나온 아이들, 목대 있게 심어 놓은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지금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걔도 막 하엽 제거 해줘야 돼. 이건 다 떨어졌네. 이미 막 떨어져 갖고 몸살을 앓았네. 파랑새는 이렇게 살 찢어지지 않게 옆으로 살짝 돌리면 이렇게 떨어져요. 자, 좀 떼고 밑에 목대 한번 깨끗이 확인하고 깍지가 있는 이거 우리 박 실장님이 막 깍지 있어서 약 쳐놓고 그랬었거든요. 건강하네. 아유 착해졌네. 이게 흙이 이렇게 바짝 말랐는데 아이는 웃자라고 있고요. 지금 위에 얼굴이 빵떡이죠. 빵떡이. 뿌리 정리는 이렇게 항상 깨끗이 해주셔야 뿌리 새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되고요. 새뿌리가 예쁘게 내리면서 이 얼굴이 더 예뻐집니다. 그래서 뿌리 정리는 항상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식재를 해볼까요? 자. 이쁘다. 괜찮네요. 저 혼자 이쁘다 그러고 저 혼자. 자, 이렇게 해서 흙은 옆으로 밀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옆이 입장이 다 덮고 있죠. 이렇게 넘치는 수영은 이렇게 흙을 옆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 더 띌까요? 맞게? 자, 이렇게. 이거 또 앞으로. 앞으로 너무 쏠리면 안 되니까 앞에도. 그래도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또 옆으로 넣어주고요. 얘도 옆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일단 여기 좀 한번 쓸게요. 여기 밑에 흙이 있으면 마사에 이 밑에 콩콩콩 할 때 밑에가 화분이 살짝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쓸고 와우 제 얼굴에 흙가루가 제가 그래서 이 여름에 장갑을 못 끼는 거예요. 장갑을 끼면 제가 손에 땀이 많거든요. 그래서 손에 습기가 차서 제가 장갑을 못 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주고요. 콩콩콩 흙이 다져지게 뿌리 밑으로 싹 들어가게 그러고 나서 또 꾹꾹이 자, 저 안에 잘 눌러줘야 되겠죠. 얘는 저 안에도 적심 자국도 없으면서 예쁘네요. 제가 언제 한번 이거를 아마 그렇게 적심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복불복이었지. 그러면서 가져내가야 돼. 아이고 밑장 떨어진 거는 뭐 습도가 높아서 지금 막 입이 빵빵하니까 안 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만져대는데 안 떨어지면은 그게 웃긴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도 제가 요즘 다육이를 아침에도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제가 다육이는 배송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내면 보내지 왜 못 보내겠습니까. 보내는데 입장 떨어지고 막 그거 제가 앞전에도 어떤 고객님께 그랬어요. 입장 언니 떨어질 텐데요. 제가 그랬더니 괜찮아요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제가 보내드려요.
그게 이제 나는 그게 돼요 하시는 분들은 입장이 떨어져도 소생이 빨리 되는 애들은 제가 보내드리는데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택배는 조금 더 이따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막 찜통더위잖아요. 오늘도 막 35도, 30, 막 어제도 33도. 장난 아니에요, 이런 더위에.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안 보내고 있는데요. 또 토요일 날 주말에 또비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사람 우울하게 심. 차라리 바깥에가 뜨끈뜨끈하면은 우리는 차라리 안에서는 이 차광을 해주면은 괜찮거든요. 아휴, 진짜.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고객님들 제가 요 아이들 이렇게 식재를 해봤습니다. 아우, 더우니까 자꾸 흰색만 들고 와서 식재를 하지요. 더워서 그래요. 더우니까 눈에 띄는 것도 흰색만 띄네요. 그리고 지금 이 계절에 잘 버틸 수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자, 대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내가 아무것도 얘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잘클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내가 한 2월 달부터 5월까지, 6월까지 뭔가를 얘한테 살충제, 살균제도 잘 해주고, 얘한테 종성을 쏟고, 얘한테 하엽도 잘 띄워주고, 뭐 하엽이야 집에서도 잘 띄시겠죠. 저 같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이 아이에게 통풍도 잘 시켜주고, 흙갈이도 해주고, 뿌리도 끊어주고, 자, 뭔가를 해줬을 때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손이 한 번이라도 더간 애들이 잘 크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손이 한 번이라도 덜간 애들은 깨지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사인경분 이렇게 소개 드리면서요, 우리 고객님들께 아, 이쁘네요. 이 아이가 은근슬쩍 잘 어울리네요. 14cm였지 아까.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못스러움이 있고 이게 표면이 이렇게 꼬칠꼬칠하면서 저 이런 화분 참 좋아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약실을 이렇게 반짝반짝했다 그래서 얘가 뭐 숨을 안 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유약을 어떤 유약을 바름으로 해서 그게 다른 거지. 뭐 이게 바르고 안 바르고 뭐안 바르면은 뭐 토분도 그냥 많이 애용하신 분들은 있는데요. 요거는 또 유약 처리를 하긴 했는데 요렇게 살짝 한 번만 바른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분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서요. 근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고객님들? 자, 이렇게 꽉 차는 느낌으로 식재를 해놓으니까 예쁘네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도 집에 혹시 파랑새나 먼로가 난 화분이 조금 키우고 싶다 하면은 14cm 화분은 어떠실까 해서 그리고 키핑장에서는 이 14cm 화분에다가 창을 한 개씩 식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오늘도 너무 후덥지근하고 더워요. 저는 어저께 닭을 한 마리 삶아서 삶을 넣어서 몸보신을 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몸보신 잘하시면서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프리티 우먼이었습니다.